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이적 취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했어요. 지금 이적설 나고 있는 선수가 몇 명 정도 있습니다. 그럼 가보시죠. 첫 번째 선수는 에스파뇰의 소속인 호셀루 선수입니다. 이 선수 나이는 33살이고 에스파뇰의 소속이거든요.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굉장히 많이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호셀루 선수가 영입되더라도 한 명의 더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 봅니다. 왜 그러냐면 나이가 너무 많고 한 시즌은 전부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호셀루 선수를 뒤에서 받쳐줄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두 번째 선수는 카이아베르치 선수입니다. 저는 이 선수가 온다면 반대입니다. 왜 반대냐면 폼이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라리가에 온다 그래도 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보지 않아서 아자르처럼 먹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만약 다음 선수는 하킴 지우 선수입니다. 이 선수는 저는 반대입니다. 왜냐면 하베르츠 선수와 마찬가지로 폼이 너무 떨어져 있고 제2의 아자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만약 레알 마드리드에 온다면 저는 그리고 굳이 폼 떨어져 있는 선수를 굳이 데리고 올 필요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거나 유익하셨거나 그러면 구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